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뚜기 준비를 하셨는데 자 오뚜기가 어, 2위 업체인데 선도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네요. 네뭐 이미 나온 얘기고요 이는 사실. 네 이미 지난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삼양 식품이 지금 갑자기 뜨는 바람에 라면 업체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삼양 식품이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12월 9일부터 시작됐죠 12월 9일날 1.97% 12월 10일날 8.25% 12월 13일날 6.29% 그리고 적, 종가상으로는 1.28% 5.61% 2.17% 3일 연속 지금 급등인데 다 합치니까 대충 1.28% 6.7% 정도 9% 거의 10% 지금 상승했거든요 밑바닥에서 네. 그러면서 지금 20, 2021년도 7월달에 기록했던 지금 99,800원 그딱 10만원 앞에 두고 200원 호가로 못 들었던 거기까지 다 다가섰어요 지금 그래서 어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지금 너무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게 불리한 상황인데 삼양식품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지금 아직 라면의 타이밍이 안온것 같은데 너무 급등을 해서 그 다음은 농심이 갈까? 했더니 농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삼양 식품이랑 농심이 갔는데 그러면 삼강은 오뚜기잖아요. 오뚜기가 2등, 농심이 1등, 삼양이 3등이에요. 네. 비빔면에서 팔도가 1등이고요. 근데 그럼 오뚜기도 가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흐름이 대두 대두 가격을 비롯해서 밀뭐 지금 팜유 여긴 지금 농수산 그 식품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은 매주 그 카톡으로도 보내드리 보내주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 풀친 친구 맺으시면 돼요. 그러면 매주 보내주는데, HTS에서는 대두, 쌀, 밀, 귀리, 면화, 커피만 나와요. 근데 거기는 오렌지, 무슨 돈육 다 나와요. 죄다 다, 전 세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밀가루랑 팜유가 주요 원재료잖아요. 우리가 유탕면이라고 불리는 봉지라면을 뜯으면 면이 들어있고, 저기 그 면이 들어있는데, 유탕면 면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건면 시장은 어떤 사이드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탕면인데 거기 팜유가 탑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하고 팜유 가격이 중요한데 밀하고 팜유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여기 이제 밀 가격만 나오는데 17년도 예를 들어 보면 17년도 9월달에 386이었던 게 지금 863을 갔으니 두배이상이 올라버렸죠 지금. 그래서 밀이랑 팜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근데 라면 업체는 딱한번 올렸죠 한번 이번 연도에 한번 올렸어요. 네. 지금 오뚜기는 그 당시에 8월 2일부터 인상을 했는데 전체 라면 평균 가격은 11.9% 인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질라면 기준으로는 12.6% 인상을 했는데 이게 13년만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게 팜유 가격이랑 밀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해서 13년만에 한번 올린 거를 13년만에 한번 올렸는데도 그 난리를 친, 치는 그 여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소비자 여론은 괜찮았는데, 갓두기를 응원했어요. 근데 소비자 단체는 안 그랬어요. 소, 다 같은 소비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소비자 단체는 난리를 쳤고, 소비자는 응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어쨌든 시끄러워지는데 한번 인상할 때마다 13년 만에 겨우겨우 그것도 겨우 올린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13년 만에 올린 걸 어떻게 다시 올리겠어요? 분명히 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충분히 반영이 안된 거예요. 최근에 할인이 장인라면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한 봉지에 2,200원이에요. 근데 뭐 얼마나 좋은 재료가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봉지에 2,200원. 신라면이나 질라면이나 뭐 지금 삼양라면이나 진짜 2,200원 정도를 받아야 한 봉지에 겨우 저런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2,200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할인은뭐 거기다가 장인 라면이라고 뭐 좋은, 좋은 재료를 넣었다 해가지고 2,200원을 한 건데 신라면과 진라면과 삼양라면의 원래 시작한 컨셉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만약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먹.. 그냥 라면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라면이 1986년에 나왔고 진라면이 198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신라면 1등, 진라면 2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986년에 나오고 88년에 나왔는데 이 원재료 가격을 계속 중간에 겨우겨우 뭐 그것도 5년 뭐 요뚜기는 더군다나 13년 막 이렇게 가끔씩 간헐적으로 올리면서 온 가격이 아직도 천 원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봉지에. 신라면 진라면이 아직도 한 봉지에 천 원이 안 돼요. 근데, 아, 보면 라면참 가격이 싸네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싼 대신에 안 좋은 거는 여기서 만약에 100원만이라도 올리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듯한, 아, 실제로도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비율로도 따지면. 근데 100원이라는 그냥 우리 그냥 100원짜리를 생각했을 때 100원 하나는 별로 안 오르는 건데 이게 단가가 1000원이 안 되다 보니까 100원을 인상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인상 폭인 거예요. 인상률이.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직접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림이 아예 처음부터 컨셉으로 그렇게 잡고 나와서 2,200원 한 것처럼 따라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이거죠. 안 됐겠죠. 안 됐는데 삼양식품이 일단 오르는 걸로 봐서는 혹시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뭐 해외 수출이 터진다거나 옛날에 짜파구리처럼 그렇게 터져서 가격 인상이 안 일어나는데 올라가나? 아니면 혹은 지금 빈틈 찾기를 하나 3천 대에서 지수가 행보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안 가던 거를 빈틈으로 수급으로 노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삼양식품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다음 농심이 갔고 그러면 오뚜기가 아무리 안 가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미동은 보여 미동의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지금 오뚜기가 2위인데, 먼저 인상을 했죠. 원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년 만에 인상을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5년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뚜기, 가뚜기 응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남이 안할때 오뚜기 질라면은 계속 쌌는데, 이제 그거라도 올리면, 어떻 여론이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질라면은 항상 우리, 어? 뭐, 다른데 올릴 때, 신라면 올릴 때 질라면은 가격이 그대로서 너무 좋아서, 그거 사먹었다. 그리고 신라면 맛이 변하는데 질라면 은안 변한다. 사주, 사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응원을 했는데 그만큼 가격 인상이 어려운 거고. 근데 오뚜기가 먼저 인상 하면서 총대까지 맺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이게 원래 먼저 인상하는 애가 다 때려맞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1위 업체가 인상을 하고, 2, 3등 업체가 눈치를 보다 인상을 하는데 오뚜기가 먼저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농염상 농심 삼양식품 팔도가 다 가격 인상을 했어요. 다 가격 인상을 했고. 냉동 피자랑 케찹이 일 이잖아요. 지금 사면 저기 오뚜기가 냉동 피자가 1등인데 여기를 지금 풀무원이그 치고 올라와서 지금 턱밑 끝까지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오뚜기 거는 싸고 싸긴 한데 지금 만두도 그렇고 질이 낮아요. 문제가. 네. 고향 만두도 너무 과격한 편인데 그그 그 맛을 그 맛을 그냥 유지하다가 비비고한테 그렇게 당한 거고 근데. 지금 피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피자 그거 싸긴 한데 도우가 맛이 없어요. 그 냉동 피자. 그래서 풀무원은 거기다 크러스트를 넣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치고 올라온 거고. 근데 이제 냉동 피자와 케찹에서 아직도 1위죠. 케찹은 압도적으로 1위고 케찹은 뭐 미국의 하인즈 빼고 그 우리나라 거에서는 오뚜기 케찹을 이길 수가 없어요. CJ제일제당이 거의 다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조미료 시장을 싹다 가져갔어요. 대상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부분도 다 가져갔는데 유일하게 지금 케찹, 마요네즈를 못 가져갔어요. 그 부분이 오뚜기예요. 나머지 조미료, 간장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전부 다 CJ제일당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뚜기 대상이. 근데 케찹이나 이쪽은 못,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1등, 1위 업체는 제품 가격 올리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또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면. 그래서 지금 냉동 피자랑 케찹을 올렸어요, 오뚜기가. 라면 전에, 미리. 이거는 1위를 하니까 점유율이 세니까 그걸 올려도 예를 들어 참치 동원 참치가 가격 올려도 오뚜기 참치를 안 먹잖아요. 동원 참치가 가격 올라도 동원 참치 먹어요. 오뚜기 원플러스 원으로 줘도 안 먹어요. 오뚜기 참치는. 근데 그런 건데 그래서 냉동 피자랑 케찹 가격 올렸죠?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밀이랑 팜유 가격이 아까 너무 올라가지고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물류가 아직또 막혀 있잖아요. 지금 저기 l a 향이랑 l a 랑이랑롱비치향인가요 거기? 거기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선적하고 있는 게 40만, 40만 개가 선적되어 있답니다. 그게 20피트 짜리거든요, 20피트. 20피트인데 그 40만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8,000대 뭐이 정도거든요. 지금 쌓여있는 40만 개만 처리하려고 해도 지금 며칠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물류가 계속 지금 막혀 있으니까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하늘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컨테이너 혹은 이 곡물을 실현하려는 BDI지수 BDI지수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CCFI나 BDI가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운임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는 밀이라던가 팜류가다 수입인데 우리나라 자급자족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곡물 다 수입인데 거기 막혀있죠? 그러면 거기 물류비용 돼야 되죠? 그럼 물류비용 플러스 원재재 자원자 가격 상승분까지 해서 이걸 반영을 시켜야지만 마진이 남는데 반영을 못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를 비롯해서 삼양식품하고 다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물류 비용과 원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만회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악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어야겠죠. 네. 자 이런 물류 대란에 따른 물류비 가중 등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오뚜기는 어 미역과 관련해서도 악재가 있었다고요. 네. 삼양식품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해외 수출 모멘텀이 지금 좀 부각해서 뜬것 같고요. 네. 짜파구리가 농심이 그때 수익이 안 나고 있었는데 짜파구리 때문에 그냥 올랐잖아요. 삼양식품도 뭐 짜파구리만큼은 안된것 같은데 아직도 넷플릭스에 지금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5위거든요. 5위거든요. 그 뒤에 지옥이 잠깐 1위를 올랐었죠. 그냥 사라졌어요. 바로. 바로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이네임 한 저기 한솔씨고 올랐었죠 바로 사라졌어요 근데 오징어게임은 그 훨씬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5등이에요 근데 짜파구리는 기생충 때문에 떴잖아요 오징어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1번 할아버지가 456번 이정재씨를 만날 때 삼양라면 골드를 갖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삼양라면이 그 기생충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해외에서 중국의 관군제에서 지금 그 징동닷컴에서 1위를 찍은 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모멘텀 때문에 이걸 뚫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오뚜기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되는데, 일단 오뚜기는 악재를 하나 넘어선 부분까지는 거기 비슷하게 갔어요. 삼양식품도 그 부부의 횡령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선 다음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나오니까, 아까 원자재 가격 마진이 떨어지는 부분 물류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진행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게 오뚜기는 미역 사건이에요. 삼양식품은 횡령 사건이고. 근데 오뚜기도 이 삼양식품의 횡령 사건처럼 넘어왔어요. 삼양식품은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 버렸어요. 집행유예로 나와서 끝나니까 해소가 됐어요. 네. 오뚜기도 어떻게 됐냐면 오뚜기 옛날 미역이랑 옛날 자른 미역에 중국산 미역이 혼합되어 있다는 이 소식 때문에 갓뚜기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실망입니다. 이런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다 달려 있었어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사과문 올렸고요, 피드에. 그리고 제품 전량 자진 회수해서 그거 가지고 가면은 환불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집에 찾아봤잖아요. 하나씩 다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제품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에 사 적극적 협조하는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삼양 식품에 아까 그 부분처럼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농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이 의거에서 따졌는데 오뚜기의 원재료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보양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양이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뚜기는 발빠른 사과로 진화를 한데다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넘어섰다. 그럼 여기까지 삼양식품하고 단계가 비슷해,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삼양식품 같은 어떤 그 그게 나오면. 뭐, 오징어 게임, 뭐, 그런 거, 그런 것이나, 아니면 혹시 뭐,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게 나오면, 오뚜기도 지금 너무 그, 어떤 주가의 그 부진 속에서 탈출을 할수 있는 뭔가 한 줄기 빛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좀, 모멘텀이 나와야 가격 박스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 모멘텀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 않나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카운터 펀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앞에 거는 거의 다 유사하죠. 똑같이 원자재 가이 힘들어요. 근데 가격 인상 다 했죠. 모든 업체가 다 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한 가지 악재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어떤 최종 법원의 판결로 끝났어요. 둘다 똑같이 법원의 판결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출 모멘텀이 삼양식품처럼 나오면 이런 그 빈틈을 찾아서 뜰 수가 있는데 문제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라면 삼사가 물론 저희가 오뚜기를 라면 삼사로 묶긴 하는데 왜냐면 진라면이 2등이기 때문에 묶긴 하는데 오뚜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미료 시장이 강한 거예요 조미료 조미료요. 오뚜기 케찹이 네. 근데. 어쨌든, 라면 시장상 2위니까 라면으로 묶긴 해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 농심하고 삼양식품은 매출비 중에서 수출비 중이 50%가 넘는 기업이에요. 내수보다 수출이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근데 오뚜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수가9 0이에요 수출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진라면이 그렇게 갓뚜기 진라면 이렇게 선호를 받으면서도, 왜 해외 진출을 그렇게 저기했을까 보수적으로 했을까 지금 뭐 하면지 씨 나와서 SNS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것 같은데 그 동안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CJ 제일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CJ 제일당하고 경쟁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CJ 제일당이 공룡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2등은 사수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뚜기가 한게 저렴한 가격으로 2등 전략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미료 시장에서 2등을 방어하느라고 라면 수출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2007년에 베트남 법인을 이미 설립해놓고도 케첩 마요네즈 사업밖에 안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가 제일 강한 거를. 그리고 2018년에서야 베트남 북부에 라면 공장을 헐리게 됐는데, 이 지금 오뚜기의 유일한 해외 공장이에요. 네. 해외 법인은 여러 개 있는데,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면 공장이 그 근데 여기 베트남은 가격이 너무 쌉니다 베트남 다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장이 엄청 싸죠 그거 시장에 슬리퍼 하나가 천원에 팔고 있어요 물론 나이키 짭짭퉁인데 어쨌든 베트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오뚜기가 여기서 500원을 내려서 팔고 있어요 지금 오뚜기가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많이 적게 남고 베트남 사람들은 말라 있죠? 왜 말라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적게 먹어요 그니까 러 베트남은 다 작게 만들어야 돼, 미니미를. 그래서 얘네는 80g 짜리 만듭니다. 그래서 질라면 미니를 여기다 출시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베트남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어필을 했어요. 지금 그 하면지 씨가 말한 거에서도 있어요. 하면지 씨가 처음에 자기가 오뚜기 제품을 활용해서 뭐를 만들었는데 회사에 연락을 했더 마케팅팀에 연락을 했더니 거부를 했더라. 자기가 회장 딸인데도 거부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SNS 개인적으로 올리고 하서 뜨니까 그때서야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 그 에피소드를 듣고 저는 딱 알았죠. 오뚜기 되게 보수적이었구나. 보수적이 아니었다면 그런 이슈를 활용해서 SNS 마케팅을 했겠죠. 근데 왜한번 튕겼을까? 그만큼 그런 건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변신 속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인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성장성은 더클 수가 있는 거죠.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이미 해외 수준 비중이 50%에서 60%가 60%예요. 근데 얘는 지금 8% 9%예요. 그럼 이게 두 배만 돼도 16% 17%가 20% 육박하는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50%에서 60% 70%를 올리는 것보다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20% 대로 올리는 게 훨씬 쉽긴 하죠. 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오뚜기도 지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했거든요. 자신들도 잘 알고 있대요. 이 해외 수출 모멘텀이 부족한 게. 그래야 아까 뭐 삼양식품처럼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고 이래서 그그 그 효과가 있지. 만약 오뚜기 질라면도 향후에 우리 K컨텐츠들 사이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심이 농심 짜파구리나 삼양라면의 오징어 게임이 삼양라면이 자기네가 노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우연히 거기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폭발적인 이슈가 되는데는 미리 해외 수출 보면 저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 그걸 알아보고 그거를 끓여 먹은 것이지 거기서 오뚜기 진라면이 등장했을 때 8, 9%밖에 수출 비중이 안 차지하는 가운데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럼 어떤 극의 효과도 누려볼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SNS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고, 해외 수출비중도 높인다고 하니까, 만약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플이 된다고 하면은, 이 지루한 주가 흐름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1차적으로, 1단계적으로 그냥 기대하는 거는, 제가 뒤에, 들, 뒤에 얘기 드린 거는 너무 큰 장밋빛이 하긴 해요. 근데 지금 1단계로는 그거예요. 삼양식품이 스타트를 끊었고, 농심이 그 다음 4, 5% 급등을 하고, 그럼 그 다음 오뚜기 차례인데, 세명이니까 오뚜기 차례인데, 거기서 약할 수도 있어요. 너무 후발이니까. 약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어떤 그동안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전환을 하려면, 아까 말한 제가 뒷부분에 말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회사, 회사의 의지는 천명이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오뚜기 이제 상승세로 확 전환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삼양식품 농심이 올라가지고 반사적으로 그냥 뭐 3, 4% 후발로 오르고 그게 끝이냐 그게 결정되는 지금 변곡점이 온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외 수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 성장성은 더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그게 10%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삼양식품은 이미 연봉에서 보면 밑바닥에서 뜬 상태예요, 이미. 밑바닥에서 불닭볶음면과 함께 이미 뜬 상태고, 뜬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레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농심하고 오뚜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밑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농심이나 오뚜기가 여기서 어떤 다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원재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마진 축소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2 0연선이 붕괴되면은, 그럼 그, 그때부터는 오뚜기 농심 그냥 쳐다보지 마셔요 그냥.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최악의 경우로 들어섭니다. 근데 네. 만약에 거기서 반전을 시킨다면은 반전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삼양식품보다 유리해요. 농심이 지금 밑바닥에서 먼저 떴고요. 그다음에 오뚜기는 지금 완전히 붙어있거든요. 거의 지금 여기 붙어있어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로는 그냥 절대 가격상으로는 그냥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20년 선에 너무 딱 붙어있으니까 45만 원에 따른 가격이 146만 6천 원을 갔던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이게 45만원대는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한 가격대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반전을 하는 게 50만원 근처까지 가는 데서 그냥 멈출 수도 있고 그 이상을 가서 다시 뭐, 뭐 이게 100만원 근처를 간다. 그러려면 해외수출 모멘텀 89%대를 지금 일단 두 자릿수로 돌파를 시켜야 돼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100만원 이런 거를 잡긴 어렵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50만원대 맞으실 때 근접하는 정도의 3등주로서의 반전. 그러니까 라면에서는 2등주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주가의 레벨이나 힘이 3등주인 거예요. 네. 삼양이 1등, 농심이 2등, 그 다음 오뚜기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3등의 어떤 그 지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지금 반등하는 거를 잡으시면 안 되고 대신에 가져온 것은 오뚜기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있는데 여기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변곡점도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보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10% 안팎, 10% 안쪽밖에 안될것 같다. 수익률은.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45만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10% 안팎,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